2019 시즌1 당시 콜 오브 듀티 모바일에는 게임 자체를 씹어먹던 SMG 양대산맥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MSMC와 AKS-746, 현재는 러스-792라고 불리는 녀석이죠. 오늘은 이 두 총기들 중 이 얼리웨스-792의 파츠를 알아봅시다. 요 녀석은 매우 역사가 깊은 녀석이에요. 게임 첫 출시일인 2019 10월 1일부터 모던 워페어의 건스미스 업데이트로 인해 총기들의 메타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2019 시즌9을 거쳐서 대 SMG 메타가 시작되기 전인 2020 시즌2까지 계속 현역으로 활동하는 녀석입니다. 즉 기본 스펙은 매우 괜찮은 녀석이란 뜻인데 요즘 메타 총기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좀 많이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찬란했던 과거는 집어치우고 파츠를 한번 소개시켜드리자면 총구의 일체식 소음기로 SMG의 취약점인 사거리를 챙겨오고 현 메타 필수 효과인 소음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여기서 손실된 조준 속도는 개머리판의 스켈레톤 개머리판으로 조준 속도를 메꿔주고 조준 이수까지 플러스로 챙겨옵니다. 그리고 SMG 하면 매우 빠른 기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배럴에서 짧은 MIP 경량 배럴을 사용해 조준 속도와 이동 속도 그리고 조준 이수까지 야무지게 챙겨옵니다. 앞에서 소음기와 개머리판 그리고 배럴로 인해 조준 명중률이 크게 감소했는데 전방 손잡이에 스트라이크 전방 손잡이로 명중률과 수직 반동까지 최대한 잡아줍니다. 마지막은 50발 확장 탄창을 사용해주시면 되겠는데 장전 속도가 느리다 싶으신 분들은 빠른 탄창이나 그냥 일반 확장 탄창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찬란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총기인 얼리웨스-792의 파츠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비교적 최근 총기인 LAG-53의 파츠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